안녕하세요. 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잘만 HPS 31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안 마이크를 탈부착할 순 없지만 고정이 아주 잘 됩니다. 입 앞에 배치하기가 좋은데요. 사양표를 보면 전지향성 캡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단일지향성 캡슐을 활용하는데 독특한 선택입니다. 아마도 C매디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ENC 기능 덕분에 가능한 설계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ENC 기능을 기본값으로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노이즈 감쇄 기능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한 한계인 걸까요? 입과 마이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리감으로 목소리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주변 소음이 큰 환경에서는 의사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신 마이크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왜곡이 심하지 않으며 신경 쓰이는 노이즈 특성도 없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만한 성능입니다.